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정 간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지난 5월에 국회를 통과한 뒤에 노동계가 뭐 거세게 반발하고 있죠. 최저임금 둘러싼 노사정 간 갈등이 뭐 계속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최근 노동계 양대 노총 가운데 한 축인 한국노총은 대화 재참여를 선언하고 지난 3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여전히 대화를 거부하고 참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노총이 어떤 주장과 고민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셨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유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문제가 되는 최저임금법의 개정안이 피해가 너무도 현장에서 막심하기 때문에요. 예.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런 개정안으로 인해서 피해를 원상회복시켜내기 위한 그러한 조치들이 지금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의 의지나 확고한 입장 규명이 현재 없어서 예. 이제 그러다 보니 저희가 그냥 요율, 인상 요율만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그 참여할 수가 현재 없다는 입장들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어떤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를 올릴 것이냐라는 어떤 지역적인 논의는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뭐 제가 뭐 자주 쓰는 표현으로 최저임금 제도라고 하는 것을 집이라면 집이 현재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예. 예, 그 과정에서 얼마나 최근 뭐 어디만 조금 뭐 일부 고칠 거냐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는 데는 좀 난망한 거 아닌가. 예. 그래서 무너진 집을 어떻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저희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계획을 정부나 여당 쪽에서 좀 민주노총에 전달을 하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예. 며칠 전에 그 지난 3일이었나요? 그 예, 예. 문재인 대통령 만났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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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에서도 예, 보도가 됐는데 그게 이제 비공개여서 예, 예. 어떤 말씀 좀 나누셨습니까? 특히 이제 문 대통령이 뭐라고 하던가요? 뭐 제가 드렸던 말씀이야 저희들이 이미 공개를 했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또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뭐 저희가 그 자리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아실 텐데요. 첫 번째로서는 갈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분명히 잘 알고 계시고요. 예. 근데 그 갈등을 좀 대화의 장에서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뭐 당부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민주노총과 노동계가 갖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저임금이라든가 아니면 또 주요 현안으로서 전기요조, 법인노조 문제, 쌍용차 문제 이런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예. 뭐 그것과 관련해서 그 구체적인 답변은 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지만 이 정부의 그 노동 존중이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개혁 정책을 펴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확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힘주어 말씀을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부터 그러면 먼저 지어놓고 그 안에 뭐 가구를 넣든가 해야 되는데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예. 그런데 이제 개정안이 일단 국회를 통과했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예, 예. 예. 물론 이제 원칙적인 주장을 하는 노동계한테 항상 이렇게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 좀 가혹한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집을 다시 재건하려면? 법은 통과됐는데. 저희가 그래서 통과된 법에 대한 문제가 워낙 많으면 그 뭐 과거에도 뭐 전혀 없는 선례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 이 법안에 대한 재개정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의지나 입장이 좀 분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지금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 개정에는 이른바 아까 소개하셨습니다만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에 대한 그 논란이 대단히 심할 뿐만이 아니라 예. 구체적 피해도 현재 예상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문 대통령 뵀을 때도 강조해 드렸던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에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거나 노동조합과 합의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금기법에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것을 의견 청취로만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최저임금의 이번에 개정이 계약된 걸 인정했을 뿐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나 아니면 노동조합에게는 매우 자존심까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건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정 의지가 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가정형이긴 합니다만 그러면은 이게 법이 다시 재개정되려면 뭐 시간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뭐 절차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정부 여당이 어느 정도 의지나 입장을 밝히면 대화에 좀 참여를 다시 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분명한 재개정 의지가 확인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것이 뭐 오늘 내일 당장 뭐 이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절차나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도 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개정 재개정의 입장이 분명하다라면 이거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어쨌든 대화를 통해서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좀 보다 분명하게 한다라면 뭐 의지가 있고 그리고 개정의 전망이 분명하구나라고 하는 걸 저희들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정부 여당하고 좀 이렇게 지속적인 소통도 하시고 대화를 좀 계속 물밑에서라도 하셔야 될 텐데. 요즘 그 뭐 우리 홍영표 그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께서 워낙 그 선명하고 분명하게 그 아주 중요한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노동길을 너무 좀 자극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그쪽 뭐 이렇게 지금 대화는 못했습니다만 노동부 장관하고 이제 아마 문재인 대통령 뵙고 나서 그리고 즉시 거의 뭐 즉시겠죠 그날 오후에 뵙고 저녁 때 노동부 장관을 뵀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시작은 했는데 현재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랑 방송도 함께 출연하신 적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도 아주 불꽃 튀는 그런 논쟁을 벌이셨는데 최근에 홍영표 원내대표 얘기가 나와서 물어보자면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 보면 김영주 노동부 장관과 홍영표 원내대표 간의 어떤 설전 그리고 어떤 의견 차이 이런 것들도 좀 보도되는 것 같고 언론의 성향에 따라서 언론사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른 포커스로 좀 보도한다는 느낌도 있고 이런데 이 둘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그런 대립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는? 글쎄요. 뭐 한 분은 원내대표의 입법부에서의 주요한 핵심이시고 또 한 분은 행정부에서 저희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동계와 정부와 관계에 있어서 뭐 가장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그 아마 두 분의 입장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 저희들한테만은 뭐 그 크게 좋을 것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노동 존중이라고 하는 걸 중심에 두고서 어떠한 정책을 제대로 잘 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보다 좀 집중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집권 여당이 개혁 법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갔을 때 저희 노동계와 그 충분히 소통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그러한 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잘 그 특히 집권 여당 그 대표 분들하고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건 되게 매우 아쉽죠. 그렇군요. 예. 지금 그 총론을 먼저 정리해야 강론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취지로 이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기가 조금 너무 강론인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어제 그 한국노총과 경영계 측에서 이제 각각 제시한 그 수치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계는 그러니까 한국노총은 이제 43% 올리자 최저임금 그래서 시간당 1,790원 제시했고 사용자 위원들은 올해와 동결 7,530원인가요? 예, 동결안을 제시했는데 위원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뭐 저희들 지난번 5월 28일 날 그 국회를 통해서 지금 계약된 최저임금 법안이 올려도 사실 지금의 산입범위 문제 와 최기적 불이익 변경에서 잘못되는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그 올려도 제대로 올린 효과를 볼 수 없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어서요. 이제 그러다 보니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 원을 올려놓고서, 그러니까 최저임금 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잘 무의미해진 거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 아마 입장을 낸 것 같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뭐 어떤 평가를 내리기는 뭐 그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그렇게 제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다만 산입범위까지 확대됐고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의견 청취권만 현재 이제 주어진 상황에서 현장이 매우 그러면서 꼼수들이 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결부터 주장하는 사용자 측은 저희는 이해하려고 해야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 43% 인상 1,790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큰 틀에서는 뭐 그래도 당연히 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실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뭐 일일이 하는 거는 좀 예, 뭐 그 적절치 않다. 예.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예. 그 지난번 항노총의 우리 최저임금 그 관련해서 공조를 할 때도 이렇게 산입범이나 이런 분이 계약되면 만 원이 희망의 만 원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만 원의 행복이 아니라 이게 절망의 만 원 아니냐 뭐 이런 표현도 저희들이 하고 했었습니다. 예. 그 일각에서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방송에서도 유시민 작가가 뭐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이게 뭐 최저임금 관련해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취지라는 게 최저임금 제도 취지라는 게 가장 형편이 어려운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장하자는 취지인데 예. 그런데 이제 산입범위 이번에 논란이 됐던 그 산입범위를 안 건드리게 되면 결국에는 산입범위가 조정됐습니다만 만약에 그 산입범위를 건드리지 않게 되면은 최저임금 올리는 것이 가장 형편 어려운 노동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느 정도 그래도 그거보다는 좀 형편이 나은 중상위 노동자들에게 이제 어떤 취지와 어긋나는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이런 평가나 지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예. 계속되고 있는 논쟁이죠. 예예. 예. 예, 예. 정부 통계에서는 아마 그렇게 약 연봉 4천, 5천 정도 받는 그러한 노동자들의 경우가 한 8만 4천 명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홍영표 대표께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혜택을 받게 된다라고는 하는데 2,500만 원 이하의 현재의 피해 사례라고 하는 건 정부도 인정했듯이 지금 확인된 것만 그것도 2016년 기준으로 확인된 것만 2017년 기준으로 확인된 것만 21만 명이거든요. 예. 그 개정된 법안에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그리고 더불어서 그 지금 기본금만 받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 이게도 바로 사용자들의 취업 기준 불이익 변경에 동의 절차만 있으면 된다. 의견 청취만 있으면 된다. 예.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꼼수들이 난무함으로써 실제로 피해가 정말 2천만 원 이하를 받고 있는 정말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도 많은 꼼수로 인한 피해들이 저희들이 나타나고 있고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상되는 부분들이 약 그 460만 명 정도의 대상인데 8만 4천 명의 이야기를 계속 강조해서 이것이 말씀하시면 이것은 좀 최저임금 취지의 부분들보다 좀 다른 측면이 너무 좀 침소봉대한 거 아닌가라고 예. 하는 또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요 위원장님 사실 그렇게 했었으면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가정형 질문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제 정부 여당이나 국회가 통상임금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을 먼저 논의하거나 뭐 개정을 했다거나 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함께 투트랙으로 논의를 동시에 가져갔거나 만약 그랬다면 그러면은 민주노총은 지금처럼 반발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으셨을까요? 이미 저희가 예. 그 지난 국회에서 이거를 다루겠다라고 하는 첫 이야기가 나올 때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를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서를 이미 제출을 했고요. 예. 그리고 그 이전부터 저희는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왜냐 그게 그 통상임금이 주된 어쨌든 전체에 차지한 최저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0%도 안 된다. 예. 전체 임금에서 40%가 훨씬 더 낮을 텐데요. 그 뭐냐면 그래서 통상임금 부분들을 먼저 개정해야 된다는 요구는 끊임없이 했었고요. 예. 그 부분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올해 4월에 그 얘기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저희가 그런 입장을 이미 낸 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서야 이제 법제화 이렇게 되면서 지금 좀 뭐랄까요 앞뒤가 안 맞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문제는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가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엄청나게 많죠. 이제 그런데 통상임금은 그 연장 야간 휴일 근로라는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받는 것으로 인하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이 최저임금법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거다. 그래서 최저임금법이라고 하는 것을 계약을 하고 나서 통상임금과 맞추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 얼마나 과연 그 이게 저희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예, 예. 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들의 입장은 아직도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 범위를 네. 동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들은 계속 갖고는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민주노총 김명한 위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